서지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중국의 역사 시대인 삼국시대,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를 통일시킨 왕조입니다. 삼국시대 때 조조가 세운 위나라가 가장 강력했지만 결국 통일의 대업을 이룬 것은 위초고가 아닌 위나라 황실을 도와 조정을 장악했던 사마씨 집안이었습니다. 삼국지의 승자인 사마이는 조조 집안을 섬기는 관료로서 총나라 제갈량과 지혜를 겨룬 것으로 유명하죠. 조조가 한나라 황실을 빼앗은 것과 같이 사마이가 무력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고 아들인 사마사는 외척을 척살하고 사마손은 황제를 쫓아내어 위나라를 무너뜨립니다. 결국 손자인 사마염이 스스로 황제가 되어 진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같이 서지는 송경의 오나라도 합병하여 통일을 이루지만 사마염이 천하통일을 이룬 지 불과 36년 만에 멸망하여 중국 통일국가 중에 서진은 치욕적인 단명국가 중에 하나가 됩니다. 서진 1대 황제인 사마염은 중국 역대 황조의 개창자 중에 유일하게 칭찬은 없고 욕을 많이 먹는 황제로 유명합니다. 사마염이 건국한 진나라의 기반은 사실 할아버지, 큰아버지, 아버지가 모두 닦아놓은 상태였고 사마염은 마무리만 지었는데요. 황제가 되고 초기에는 검소하고 바른 어머니가 있어서 성군으로서 생활하려고 하지만 어머니가 사망한 후 그동안 참아왔던 자신의 음주문화와 사치벽을 그대로 폭발시켜 정사는 뒤로하고 사치에 열을 올렸습니다. 또한 사마염은 역사적으로 아주 음탕한 군주로도 유명합니다. 사마염은 하루 종일 새로운 황후와 술을 마시며 즐겼고 오나라를 정벌하고 모아들인 5천 궁녀를 그대로 자신의 궁녀로 받아들여 1만 궁녀를 현실화시켰습니다. 궁녀가 많아서 선택하기 힘들어지니 양들이 모는 수레를 타고 궁중을 돌며 양들이 멈추면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궁녀들이 자신이 간택되기 위해 양들이 좋아하는 짠맛이 나는 어린 대나무를 뿌리면서 자신의 문 앞에 꽂아 두었다고 합니다. 이런 무절제한 생활 끝에 사마염은 55세의 나이로 죽게 되는데 그는 굳이 총애하는 황후의 백치 아들을 태자로 책봉하여 서진의 2대 황제 자리는 오늘날로 치면 지적장애 상급으로 추정되는 사마흉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신하들이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린다는 말을 하자 사마흉은 곡식이 없으면 어째서 고기죽을 먹지 않는 것이냐 라고 했다는 일화가 진서와 자치통감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마충을 더욱 무능한 황제로 만든 것은 부인 가왕후였습니다. 중국 역사상 최악의 추녀로 꼽힐 정도로 악랄하기 그지없었던 가왕후는 가충의 딸입니다. 가충은 사마염의 아버지 사마소 때부터 총애를 받아오던 권신이고 교활하고 아첩을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닮아 가난풍도 성격이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검은 얼굴에 키도 작은 추녀라고 하는데 진서에서는 사마염이 그녀를 못생겼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가충은 뇌물을 먹이고 황제 사마염을 설득시키는데 태자인 사마충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백치이므로 미인인 태자비는 바람이 날 것이니 차라리 추녀랑 결혼하여 태자비가 자신을 알고 만족하며 살게 하자고 하니 결국 가난풍이 태자비로 책봉이 됩니다. 그러나 태자비로 간택된 가난풍은 중국 3대 악녀인 여태우, 측점우, 서태우와는 극이 다른 악녀였고 가난풍은 성질이 급한데다가 심성이 잔인해 황궁에서 자신의 심기를 건드리면 보이는 대로 죽여버리고 태자인 사마충의 소생을 임신한 궁녀를 단검으로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황후 자리에 오른 뒤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시어머니와 시할아버지를 살해하고 가난풍은 아들이 없어 태자와 후궁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사마율이 태자로 책봉이 되자 그에게 누명을 씌워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태자 사마율이 독약을 거부하자 약짓는 절구로 맞아 죽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나라의 대권을 차지한 가난풍은 백치 남편을 대신하여 정치를 하고 밤에는 미소년이나 무관들과 음란한 사생활을 즐기는데
미소년들을 밤거리에서 몰래 데려와 하루를 즐긴 후 죽이는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를 보다 못한 조왕 사마륜과 제왕 사마경이 군대를 이끌고 황도에 입성해 가난풍을 붙잡아 폐위시키고 금설주를 마시고 자결하게 함으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처음 서진을 건국한 사마염은 위나라의 멸망이 황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나치게 황족들을 억압한 데서 비롯됐다고 보았고 그래서 그는 황족들을 우대할 목적으로 친척들을 왕으로 삼아 나라 곳곳을 다스리도록 하고 심지어 군대까지 주었습니다. 사마염이 죽고 백지 사마충이 재위를 이으면서 사마충의 모자람과 황태비 가난풍의 악행으로 제후왕들의 화를 부르게 되고 결국 황제 자리를 놓고 파랑의 왕이 치열하게 싸우게 되는 파랑의 난이 일어납니다. 8명의 왕들은 경쟁에서 이길 목적으로 흉노, 오한, 갈, 선비 등 여러 유목민족들을 사병으로 끌어들여 무려 16년 동안 전쟁을 하여 결국 7명의 왕이 죽음으로써 막을 내립니다. 이때 북방에서는 흉노, 선비, 저, 갈, 강족 등 다섯 민족들이 저마다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오호라고 불렀습니다. 평소 중원에서는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고 전쟁을 치를 군사를 충당하기 위해 이민족들을 끌어들였지만 그들의 신분이나 대우는 최하층에 면하지 못해 거의 노예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런 이민족들이 중원의 파랑의 난을 보며 나라가 본격적으로 황폐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항과 반란을 시작하여 이로써 서진은 316년 유목민들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